좁은 좀비언을 들여다봅니다. 자, 이게 이 자, 두꺼운 두께에서 오! 다시 아, 네. 키스가 아, 빨간색 공 정확했습니다만 네.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그 길을 만들어내는 스트로크나 배팅 스피드가 를 저는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다시 이번 개인전 들어서 인상적으로 들어오는 김민지 선수인데요. 자, 횡단으로 네. 오, 키스 빠시면서 득점. 우산한 걸로 전평이 나 있는 선수인데 야, 강력한 샷에서 분리각이 예, 충분히 각 자체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자, 득점. 공격 제한 시간은 20초씩입니다. 자, 지금 3뱅크 샷을 돌았을 때 살짝 짧은 라인이에요. 저걸 이제 나오지 않는 만큼을 길이를 확장시켜 줘야 됩니다. 강한 스트로크로 돌았습니다. 네. 전진. 네, 들어갔어요. 네. 네. 점타로 치는 포인트까지 와 있습니다. 안으로 돌리기 원투 쿠션에서 예, 이적구 쪽으로 튀어줘야 됩니다. 네, 안으로 네, 네 마무리 짓습니다. 자, 9대4 빗겨치기로 갑니다. 직접 보죠. 네, 득점. 지금 1적구와 수구와 타이밍 키스 타이밍이 중요한 공입니다. 어, 살짝 밀고 갑니다. 네. 자, 지금은 한 개가 걸려 있습니다. 코너까지 샤프하게 들어가면 되죠. 길게 돌아서 힘 충분하고요. 네. 아, 정확하게 네, 진입합니다. 짧게 들어가는 게 라인은 쉬운데요. 왼손 스트로크로 갑니다. 네. 네, 득점으로 연결. 입사 반사각대로 짧은 라인을 세워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코너. 자, 완전히 짧게 쳤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자, 나오는 각이 네. 좋아요. 네, 득점으로 갑니다. 네, 9대 5. 이정환 선수의 저 부드러움은 예. 스트로크에서 나오거든요. 그 부드럽게 치는 안에서도 큐의 무게를 수구에 전달하는 모습이 예, 정말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스트로크이죠. 타임아웃. 아예 포지션을 좀 바꾸는 쪽으로 고려를 하나요? 안으로 돌리기 진짜 원쿠션으로 치면 아, 손쉬운 공인데요. 다시 가네요. 자세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자, 안으로 길게. 아, 좋아요. 정말 천천히 다닙니다. 공.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정환 선수 돌리기를 선택을 했고요. 일단 수구 회전력을 네. 완전히 제어해야 돼요. 그리고 코너로 파고들겠다는 거죠. 자, 역회전을 이용해서 내려옵니다. 아, 이게 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다시 들어서 좀 네, 득점으로 갑니다. 저 라인은 누구나 볼 수는 있죠. 그대로 복사해서 친다 그러죠. 네. 같이 복사해서 빠졌네요. 자, 더블 쿠션 공격 포쿠션으로 네, 들어갑니다. 코너 걸리면서 올라옵니다. 네, 득점. 자, 끌어당겨서 네. 옆돌리기로 라인이 아, 이게 약간 짧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노란 공을 떨어뜨려주는 공격을 시도를 하네요. 자, 밑겨치기. 와, 네, 득점 연결. 톱 선수가 해설할 때 한 점은 남겨놓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선수들은 1점을 네. 남겨놓고 경기를 타인에게 이닝을 넘겨주는 것을 아, 정말 싫어합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네. 네. 다행히 길게 끌고 가지는 않았어요. 자, 빗겨치기로 갈지 아예 더블 쿠션으로 갈지 이번에 빗겨치기로 가네요. 일족구의 두께가 약간 쓰면서 들어가야 되죠.
자 먼저 지나오면서 득점되었습니다. 아슬아슬했죠. 점기로 넣으면서 득점하겠죠. 당연히. 네, 옆 돌리기. 자, 활짝 밀고 들어왔습니다. 네. 허정 선수가 후계를 한번 제꼈는데 너무 얇게 맞아서 있겠지. 완전히 짧게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라인 좋아요. 네, 득점 연결. 아. 대회전 들어가죠. 자, 조심스럽게 힘을 빼면서 내려옵니다. 연속 득점.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옆돌리기. 코너 좁게 돌아서 올라옵니다. 자, 그 무리한 두께 안에서도 득점의 라인을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정말 중요하죠. 선수들의 기본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투쿠션까지만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이죠. 안으로 돌리기 길게 시도. 네, 득점. 3이닝 만에 다시 득점 풀어나갑니다. 자, 끝낼 수 있는 돌리기를 시도하겠네요. 2점. 자, 바깥 돌리기 오늘 13개 중에서 8개를 잡아내면 이제 세트는 2대2 팽팽한 접전이 되겠습니다. 네, 빗겨치기. 네, 바로 네. 코너를 접어들면서 득점으로 연결. 자,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 2대2가 됐습니다. 자 완전히 짧게 들어가죠. 회전력을 맥시멈 짧고 간결하게 나가야 됩니다. 샷이 절대 깊이 나가면 안 되죠. 얇은 두께 빗겨치기로 허재환 선수가 네, 그립의 힘을 빼면서 가장 간결하게 샷의 깊이를 나가는 모습을 네.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버스 엔드 라인이 잡혀있죠. 자 여기서 회전이 조금 빠지면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네. 자 들어갔습니다. 김인식 선수입니다. 바깥 돌리기 들어가나요? 자, 바깥 돌리기 완전히 길게 들어가는데 예, 얇은 두께로 칠지 도톰한 두께로 밀지 설정한 거죠. 네. 자, 길게 돌렸고요. 저허 약간 모자랐는데요. 네, 테이블이 초반 테이블처럼 그렇게까지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 아주 강하게 안으로 대회전. 예, 분리가 괜찮았어요. 끝까지 살아 움직였습니다. 자, 빗겨치기로 대회전. 네, 직접 들어가면서 타격. 10점도 5대5. 네, 지금 이번 이닝에 끝내야죠. 바깥으로 돌리기. 일주 컨트롤 잘 됐고요. 네, 득점으로 가면서 다시 역전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득점도 득점이지만 저 한 쿠션을 더 맞고 뒤 바깥으로 돌리기 포지션. 네, 득점. 네, 4연속 득점. 위험했습니다. 네. 자, 타임아웃 남은 걸 쓰죠. 흰공 대회전 쳤을 네. 때는 예, 흰공이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를 제거하면서 득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공격적으로 아, 들어갑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네, 낮은 당점으로 공이 밀리는 힘을 없애고요. 아, 어. 코너에 너무 박혔다가 나오는데요. 오, 득점으로 갔어요. 네, 아 이게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엄청난 네. 행운입니다 지금. 네. 네. 아, 이게 코너에서 도토만. 아까 돌리기를 시도했는데요. 네, 네, 아주 네. 행운을 얻었습니다. 아, 세 포인트 행운이 나왔죠. 역전 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힘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자, 돌아섰고 네. 올라갑니다. 네,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역전 세트를 만들어냅니다. 네. 자, 연속 득점. 갑자기 지금 탄력을 좀 받았죠? 네, 탄력을 받았죠. 대회전 들어갑니다. 자, 일주권 모양이 상당히 위험한데요. 아, 키스. 자, 키스가 이쪽으로 나면 또 도와주는 형상인데요. 자, 올라오는 각이 네. 아, 들어왔습니다. 아, 하죠. 네.
3인석 득점이요. 전 선수 두드러기로 네 4연속 득점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 지금 김행직 선수는 앉아서 네. 당하고 있어요. 네. 자 분리각만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밀리는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들어갑니다. 아 지금 매치 포인트에서 안으로 돌리기를 치는군요. 네. 네, 네. 자 리버스 엔드 각인가 직접 내려오나요? 네. 네, 직접. 6점. 네, 이 선수들의 이 초이스의 수준은 네, 일반 선수. 자, 이게 아, 직접. 이게 지금 무슨 스피드인가요, 이게? 자, 내려옵니다. 야, 다 득점으로 연결. 오늘 경기야 하이런을 터뜨리고 있는 허정한. 여기서 또 하이런이 나오고. 또 지금 마무리 지으려는. 네. 자, 여기서 아, 길게 빠졌습니다. 지금 예민함이 완전히 올라왔어요. 네. 저렇게까지 살살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 뭐 김행직 선수에게는 계속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거의 첫 번째 기회입니다. 네. 예, 맞아 있는 공을 놓침으로써 좋은 공이 열렸죠. 아, 이게 미세하게 지나갔어요. 도저히 빠뜨리기 힘든 공입니다. 전 타고 내려오면서 네. 득점 갑니다. 이제 매치 포 자, 바깥으로 돌리기. 자, 매치 포인트. 허정환 선수 과연 풀어낼 수 있을지. 출발. 2, 3. 내려옵니다. 네, 득점으로 네. 마무리. 네. 자, 연이어서 세트를 모두 따내는 네, 허정환 선수.